달걀부탁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키핑장입니다. 꽃대가 물을 한 번씩 주고 나면 쑥쑥 올라와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제가 꽃대 제거를 좀 늦게 했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이 꽃을 보면은 얘가 어떤 다육이 교배종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데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육이 꽃도 개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약꽃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정약 교배종인 애들은 꽃들이 참다 예뻐요. 그래서 에일린도 되게 예쁘고 캡틴에이도 예쁘고 이렇게 정약이랑 교배했던 아가들 꽃이 참 예뻐. 근데 이 꽃이 우리 그아 있어 백모단, 백모단 꽃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이 백모단 꽃도 이 정약 꽃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정약 꽃이 이렇게 예쁘죠. 제가 어저께 구름 다육이 꿈의 달기 가서 가서 서든벨 꽃이 왜 이렇게 이쁘냐, 세상 얘는 꽃도 예쁘다 했는데, 그 꽃이 얘랑 진짜 비슷했거든요. 얘랑 진짜 비슷했어. 그래갖고 아이 서든벨도 한쪽이 정야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가리금인데요, 꽃이 이렇게 잔잔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게 꽃을 딱 펴봐야지 알지만 도대체 어떤 꽃을 누구랑 닮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얘는 홍룡이죠. 홍룡꽃이 또 요래요. 홍룡꽃도 뭐야? 정열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홍룡꽃도 이렇게 피고 있고. 아, 꽃 보다 보니까 세상, 이거 좀 보세요. 별의 눈물 꽃이 이렇게 폈어요. 기특하고 이쁘고. 아유, 예쁘 죽겠어. 요거는 요 수잔화에는 향기가 되게 좋은데 지금 꽃이 졌어요. 노란 꽃이 폈다가 이거 꽃대 좀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 진짜 잊혀졌다, 잊었던 제 다육이. 요거는 진짜 안쓰럽다, 안쓰럽다. 가져다가 다시, 아니 깊게 묻어줄라도 묻어줄 수가 없는 수영이야. 그래도 묻어줘 보자. 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제가 키우던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갖고 자구를 4개를 달았는데 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자구를 더 많이 내려고 적심했다가 조금 있다가 이파리 하나를 더 뜯고 조금 있다 이파리 하나 더 뜯고 그런 방식으로 케어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지금 이파리가 아니지. 이렇게 자구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얼마 전에 분갈이 했었던 제 엘렌이 애기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뻐갖고 좀 놔뒀어요. 예뻐서 놔뒀고, 요 팅커벨 보세요. 팅커벨 너무 예쁘죠? 팅커벨 이렇게 예쁘게. 아, 얘가 또 물이 부족한가 봐. 물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이파리가 진짜 극심하게 밤만 막 이렇게 잎이 조금 얇은 애들은, 수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좀더 자주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 자주 챙겨줘야지 해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덥다. 오늘 햇볕 되게 좋습니다. 우리 다육들 신났어. 아우 예쁘죠? 짱짱해. 너무 짱짱해. 이거 크리스페인트 뷰티. 이때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거했을 때. 지금 자구가 나오는 꼴을 보니까 얘가 화이트 소울인 것 같아요. 화이트 소울. 또 걔랑 또 이름 똑같은 애또 있어. 걔한 것 같아. 자구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뻐가지고. 자, 요거 스파이시. 제가 스파이시 볼 때마다 여러분께 맨날 강추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파이시가 이렇게 예뻐져요. 너무 예쁘죠? 이거 피치스 앤크림이거든요. 피치스 앤크림이 이렇게 예쁘고요. 요게 노마드. 노마드 참 예뻐. 노마드. 뭐안 예쁜 거 없지만 노마드 참 예쁘고, 요게 아이시 핑키도 이렇게 예뻐요. 아이시 핑키. 엄마 할리스가 잘 컸네. 할리스가 되게 찔끔해가지고 다들 콩대기만 해갖고 그랬었는데 할리스 이렇게 예쁘게 잘 컸네요. 요거는 카카오 팁스가 요새 안 나와. 카카오 팁스가 요새 안 나와서 좀 아쉽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르제 이쁘고, 얼마 전에 제가 다 분갈했던 프리티.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요거는 얘 이름이 엘리엇이에요. 엘리엇. 그 다음에 제가 뱀바디스 맨날 새빨갛게 물든다고 보여드리는 애가 얘예요. 굉장히 좀 오래 키운 애인데,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색감이 이렇게 빨개져요. 빨개지고, 로지트가 조금 작아졌죠. 요런 애들은 약간 조금 너무 오래돼서 좀 걱정이 되죠. 어느 날 목대가 이렇게 상할까봐, 목대가 상할까봐 좀 걱정이. 오셨어요. 그리고 꽃대를 조금 잘라주다가 꽃 모양이 좀 비슷한 애들이 있어서 지금 좀 보고 있죠. 저쪽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 저쪽으로. 저기 보면 꽃이 자기 몸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크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정야랑 조금 비슷한 그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아, 얘참 예쁘다. 요거 참 예쁘죠? 요거 참 예쁘고, 얘도 예쁘죠? 얘도 참 예쁘고.
이게 창다육이가 사이즈가 되게 크면 멋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로미오, 로미오. 요거는 뭐야? 차밍스톤, 차밍스톤. 아, 차밍스톤이 여러분들 지금 입장이 조금 긴 애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좀 키우다 보면 저렇게 짤뚱해져요. 분홍 립스틱하고 느낌이 조금 비슷한데. 자, 그리고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무지개금인가 그럴 거예요. 예쁘죠? 처음에 저는 요게 계절금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뭘그 약물을 해갖고 일시적으로 했나 했더니 이렇게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자, 요게 핑크쿠루예요. 제가 핑크쿠루를 너무 예쁘게 키워가지고 이 핑크쿠루에 대한 인상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핑크쿠루는 꼭 나중에 3도 이상 군생이 만나면 꼭그 군생으로 키워야지라고 하게 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준게 바로 이 핑크쿠루 요거 요 너무 예쁘고. 얘는 뭐야? 달맞이 같아요. 달맞이가 여러분들, 달맞이가 나중에는 약간 노랑 빛감이 올라옵니다. 달맞이. 요게 젤리, 골드 젤리예요. 이게 골드 젤리. 예쁘죠? 이렇게 돼요. 완전 생장점이 다 다물어져 갖고 보이지를 않죠? 얘가 티라미스, 티라미스, 티라미스이고요. 먼로 변이에요. 먼로 변이. 요 녀석은 요게 엘샤인가? 핑크플로라인가? 핑크 플로라. 모양이 핑크 플로라 모양. 핑크 플로라. 요 녀석이 아마 그걸 거예요. 연지곤지나, 연지곤지나, 미츠. 뭐야, 이거? 연지곤지. 연지곤지, 미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또 같은 애가 또 있어요. 제가 촬영 중에는 비슷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제 사석에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같은 애예요 라고 얘기를 듣는 애들도 있고, 같은 애 같지 않나?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우리끼리 또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정식으로 이제 판매 영상 할 때는 그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 보여. 똑같아 보여. 그리고 이제 농장 사장님들이 간혹 가다가 같은 애다라고 인정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판매 농장 사장님이 아니고 재배 농장 사장님들이 이제, 왜냐면 재배 농장 사장님들께 우리가 정보를 갖고 오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게 끊어진 거야? 아이고, 얘도 한번 손 봐줘야 되겠네. 엉망이네. 지금 이게 제가 새로 식재한 홍화장인데 엄청 새빨개는데 지금 이 자국은 여러분들 생장점이 그때 약해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일부러 적심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아, 얘도 얼굴이 한쪽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 다시 좀 깊게 좀 묻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핑크 튤라타는 좀 괜찮은데 이거랑 좀 닮은 애 있어요. 아, 이름 잊어버렸어. 그 애는 되게 엉망이더라고. 와, 얘 되게 귀한 애인데. 농기시마 쳐라. 엄청 귀한 애인데 이렇게 지금 못난이로 크고 있어. 저런 애들은 한 번씩 손을 좀 봐줘야 돼요. 토이. 그다음에 요 블랙 사바스예요. 요 녀석도 꽃대를 좀 꺾어주고. 정말 이쁘죠? 이거 플레르블랑크 같은데. 플레르블랑크 아니면 마가렛. 플레르블랑크 같아요.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꽃이. 아, 좀 놔두고 싶다. 좀 놔두고 싶다. 이렇게. 반대편. 어머! 저 뭐야. 저렇게 꽃이 많이 폈어. 예. 자, 우리 키핑장 바닥에 야생화가 막 크고 있죠? 하하하. 요게 여러분들 사망여우에요. 사망여우 저는 이거 6만원. 6만원에 이거는 제가 드린 거거든요. 사망요. 지금은 이 정도 군생이면 4만원, 5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머리밥 있는 애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샀던 마왕인데 너무 이쁘죠? 이쁘죠? 많은 분들이 마왕이 처음에 그런 삘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삘 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 3년? 3년 정도 키우니까 제가 이거 사가지고 막 선물 드렸었는데 받으신 분들이 다 마왕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뻐졌어. 예뻐. 이게는 뭐야? 핑크베라 금인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딸랑 있네. 자, 요거는 자, 요거 우리 단지네다 여기서 왔었던 너의 이름이 부파네인데 부파네가 너무 큰 화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은 화분을 옮기면서 이게 뿌리 보고 완전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 너무 뿌리가 잘나가지고. 대박이었어요, 진짜. 아, 그 영상에 못 담은 게 아쉬워. 그 뿌리가 진짜 여기 우동이 열 그릇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뿌리가 그렇게 잘랐어. 갖고 야, 대박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사실 카메라를 들었던 거는 이제 꽃대 때문에 이제 아, 꽃이 이렇게 다 비슷하구나. 이런 애랑 이런 애랑 비슷하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마왕이 제가 지난주에 와서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야, 마왕이 진짜 이쁘구나. 그래서 마왕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지금 뭐 마왕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제가 얘기해 드리면 저게 뭐야? 막 이러실 수도 있어. 그 마왕에 대한 추억은 진짜 제가 다육 생활을 한그한 3년, 4년 전에 유행했던 그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마왕 누가 얘기도 안 하니까 뭐 좋고 저 화분 자빠졌다. 저거 좀 세우러 가야 되겠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